어쨌든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목 좀 풀고 진행을 갑시다. 앞이 앞이 방말로 이제 앞 25화까지인가 본데 근데 생각해볼까 어째? 어 일단은 제 예상이 뿐입니다. 예. 그 파반느 2장도 비스무리 하게 했거든. 자 어쨌든 오퍼리시 룸으로 왔죠. 예. 경고. 침자 타도 요이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이로 보안대 담당자는 주요 기법 폐쇄하고 기밀무사 폐기한 뒤 침자를 파악하여 조치를. 자, 이 알람에 어. 나는 뭘 하기 위해 여기 남아있는 걸까. 유키노는 마지막 생각을 정리하네요. 예. 나는 그저 SOT 부활을 위해 계속 명령을 수행했을 뿐인데. 카야의 명령 수행하고 있었다만 어. 어째서 이곳에서 잡곡봇들 들고 새겨진 건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기재 태세 Z를 발령한다. 사일러 보안단자의 주요 격파 폐쇄하고. 그래, 오래 생각할 필요 없지. 늘 그래야 돼. 작전 소거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만 제거, 나머지 버리면 되는 거야. 이번 작전의 목표는 이 탄주를 기폭시키는 거야. 결국에 결국 흔들렸던 마음이 어, 다시 어, 잡았네요. 예. 기폭 준비하기네. 자 뭐요? 오래 기다렸지? 자 누굴까? 어 아 설마 폭소 대원들인가? 어 폭소 어째서 이게 후배에 피해 통포구 배관으로 왜 오느라고 조금 늦었지만 말이야 역시 비상시도 떠벌리고 따로 폐쇄되지 않은 모양인데 아우 그래서 내가 시팅을 보고도 배에 다섯 발 더 쐈다니까 어우 헤일로가 해서 죽어요 죽을 뻔했죠 예 어우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압하라고 가르치겠지만 이거 또 야비하잖아 쓰레드 저기 처리 어설프겠다 역으로 기습당한 일은 실내전 자주 있는 일인데 사키짝이 FN들에게 잘 처리한 건 너무 화리지마 어째서 돌아가지 않았지? 어? 도대체 여기 있으니까 온 거냐? 적의 방어를 돌파하면 복귀하던 지상 올라가는 뉴턴이 명령했다! 유키노, 우리가 없는 틈에 이곳에 책임지고 탄두를 기폭시켜 한거지? 아 지금 코르비에다 전공을 찌르게 했네요, 예. 자식의 목소리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작전을 불피하자보다 너희가 알 필요는? 그랬는데 코르비 화나자. 알 필요가 있어! 유키노는 폭소대 소장이기 이전에 오랜 친구니까 안 그래? 어 그렇죠 예. 폭소대 이전에 친구였으니까 서로 둘이 어. 오랜 친구와 함께 저지 혼자 책임지게 심혈을 뛰어들다는 건데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잖아 베타 특수부대원 답자는 바로죠 그걸 판단하는 건 대원 계획이 아니야 책임질 수 있는 유키노 이 작전 처음부터 뒤틀려 있었어 우리는 SOT 부활시키다 데이터를 손에 너무 많은 흙을 묻혀서 저 피를 많이 묻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런 종류는 그렇지? 어 기억 아까 제가 그 맨 처음 보내서 보시면 어, 폭소대 방향하고 레비소대 방향이 어 SOT하고 부활시킬 방향 자체가 완전히 어 틀려 먹었죠 어, 레비소대 같은 거 시위를 해서라도 민주적으로 일단은 어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 이 얘기되면은 그 폭소대 쪽은 어, 하야예요 물리, 카야의 그, 어, 방위실장, 어, 그, 치아 아래라고 해라. 어쨌든 지휘 아래에서, 어, 어 여러 가지, 어, 사보타주를 일으켰죠. 사보타주를. 어. 이렇게 더해서도, SRT의 적이 너에게 어렵겠지. 그걸 니콜이 지금 알고 있지만, 여기에 책임 피하기에 친구를 희생시켰다는 오역까지 더하고 싶지 않아. 당연히 후배들에게 이 책임 미는 거 더욱 싫고. 이 오면 우리 서에서 책임지고 저 이제 돌려보내자. 그래. 자 어쨌든 오퍼레이션 룸으로 왔죠. 예. 이 모든 것을 아직 모르구나. 어. SRT 학원의 부활을 위하여. 하면서 이제 어 전면전이 시작되네요. 예. 지금 일단은 상황 보면은. 어, 4대4여도 서포터 둘이 있는 거랑 좀 차원이 틀린다. 그죠? 예. 자, 어쨌든 일단은 들어왔죠? 예.
자, 보자. 이제 본격적인 싸움 시작되죠. 예. 상대는 빅보스고 이쪽은 예. 솔리드 스네이크랑 마찬가지니까. 어. 아니 정확히 이제 아 빅보스 맞아 빅보스. 어제 일단 오토 돌려야 돼. 일단 오토 돌리고 보자. 어. 아직 근데 모르나 아직도. 자 어쨌든 일단은 어. 보자고 어. 일단은 모아놨다가 어. 한 번에 또 이제 거품을 해줄 스킬이 있네. 어. 보니까 어. 일단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어. 자, 다 발사시키고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일단은 어, 스턴이 걸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된 다음에 어. 그리고 일단은 약점 잡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 시작되니까요. 네. 이때는 뺑 걸고 자 일단 그리고 한꺼번에 해요. 일단 한 명 제압했습니다. 네. 이렇게 큰 뺑 걸렸으면 어. 근데 쉽지가 않겠네 이거지. 어. 이때 약 한 번 더 어. 일단 두 명은 제압 성공했고 이제부터 1대1 싸움이겠죠. 아니 정확히 이제 2대1 싸움이야. 어. 2대1 싸움이요. 예. 야 근데 이거 스턴이 안 걸리는 거야. 어 뭐요 의외로 예, 안 걸리는 게 좀 있네요. 예. 약점 잡고 오우야 진짜 굉장히 하네요. 아 그래도 이겼다. 그래도 이겼네요. 예. 그래도 이겼어. 어쨌든 성공이에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예. 아까 그 수동 돌려놓은 게 잘했다 그치. 어, 중간에요. 자동까지 아니더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잡 성공. 빅보스 잡혔네요. 뭐가 미치고 기폭제치가. 자 자 가자 확인. 어 어디 시대를 먼저 지키게 소냐 상대 이쪽이다. 자 상대 이쪽이다. 안돼요. 여전히 헛점쳐요. SRT 시합이 있었다. 방금 갑점 쳐졌다. 시합이었다 그랬겠죠. 하지만 이곳은 시험장이 현실이고 현실에서 정의는 언제 승리할 법인가요? 현실에서 정의는 언제 승리한다고? 그렇게 세상이 지어 단순했다면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질 줄 알았어. 현실 언제나 기대를 배반하는 법칙. 아! 자, 자, 폭스터! 이슬, 섬, 섬부전! And one! 어? 아하, 결국 이게 제압되는구나, 어. 성광차로 이제 어그로 끌게 한 다음에, 어. CQC로 이제 제압, 어. 선배 말이 맞았네요. 손을 당기게 돼, 머리를 먼저 들이버리. 반응 속도 역주버추 주의스스죠. 아, 이거 헤드버스네, 그럼 헤드버스를, 어, 헤드버, 어. 이렇게, 어. 무자 해제 부탁합니다. 폭스원. 그렇게 말 찬듯 후배가 왜 이번만큼 내 말을 믿지 않는 건지.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퍼레이션 룸에 들어오면 탄두를 기폭시키겠다 협박. 그건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 목숨을 버리 각오하고 이곳에 남아있었는데 도대체 기관은 무슨 생각으로 작전을 강행한 거지?
나 물어보니 어쨌든 블러핑 했는데요. 선배가 저희를 죽게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괜히요. 서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치? SRT에서. 자신의 손을 털피해서, 그치? SRT 학원을 포식해서, 후학을 위해서라고. 전에 선배가 말했으니까요. 오늘의 현실에 체념하여 미래 모든 걸 기댄 채,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삶이, SRT 내일이 될 후배들을 죽도 내버릴 리가 없으니까요. 나는 너희가 꾸는 달콤한 꿈에 찬물을 껴고 사회의 어둠에 대해서 가르쳤다. 명예나 패배보다 비열한 승리라도 그렇게 누차 강조해왔었지. 그런데도 나를 믿는다? 선배가 전에 말씀하셨죠. 나 뭐라고 말했을까? 아 이거에서 나왔구나. 이거 뉴스에서. SRT 정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풍파로 인해 먼지 뒤집어쓰고 스스로가 바라던 그 빛을 잃게 되더라도 정의가 품고 있는 본래의 가치적 의미가 채색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미야코가 중학생 때 그거 나왔던 모습이죠. 참고로 여기도 포스터 봤었을 때는 아마 원래 발키리 경찰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었다가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치? 이거에 감명 받아가지고 선배들은 저희 꿈이자 저희의 미래였어요. 미래를 믿지 못했다면 애초에 이 길을 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도망치지 말으세요. 유키오 선배 라고 하면서 울고 있죠. 예. 참으면서 눈물 흘리까지. 너무 먼 길 돌았어. 우리는 애초에 스스로가 질 수 있는 책임보다 더 큰 힘을 휘둘러 설계된 조직이었으니까. 총학생이자 사진 이후 우리는 계속 이 기업에 책임질 사람을 찾았어요. 아, 총학생에게 실종되면서 방황했구나. 아하, 원래 SRT가 총학생의 산하에서 만들어진 거군요. 예. 물론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방위실장이 그 부인받아왔던 것 같아. 그치. 그대로는 모든 게 해결될 일이었네. 우리는 타이리에 물려받은 이 권위에 이름이 아까워. 차마 그 힘을 포기하지 못했어. 그래서 마치에 맞아온 것이 과거의 그림자라니. 운명에 참 얄밉더군. 즉기 기술장, 유관설자 이탄두는 이곳에 기폭되어야 한다. 과거의 책임을 과거의 SRT 함께 이 시변에 묻어버리기 위해서. 그니까 부탁이 이곳에서 떠나가죠. 선배! 자, 그리고 선생이 오죠. 예. 가끔은 어른에게도 그 책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 있지. 하지만 책임으로도 도망쳐서 안 되는 법.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선생님은 스스로의 힘도 책임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니까. 만약 선생님이 저희처럼 감당이 어려운 책임을 맞닥뜨린다면 선생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자, 어떤 선택을 할까? 또 이상한 얘기 하겠지요. 내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내일을 기다릴 수 거다. 오늘 일을 잊고 하긴 그럴만도 하겠다. 그치? 이해해요. 이걸 전혀. 예. 내일? 내일이면 더 무엇이 달라질까요? 실수는 반복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쓸모를 무기는 폐기되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너희는 무기가 아니라 학생이니까. 그래서 다음번으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물론이야. 학생이니까. 하긴 그럴만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손을 내밀고 그렇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말이지. 어른이 되면 우리는 어른이 아니여 나는 뭔가 바퀴 쳐서 또 배에다 쐈어. 이번에 분명 고의였다고? 와, 싸우면서 쐈다 이거죠. 아유, 그러니까 가서 방탄반 하나 줘서 덧대라고 했자뇨. 응? 하지만 작전에 방탄반 참으면 흉부가 앞서 호흡이 불편한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코롭지 모르고 높여 그 리포트판 보셨던 분이라면 그 가슴에다 그 방탄반을 그 착용하는 그런 모션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있다. 어. 별것도 없어서 시끄러워! 결국 실패했구나, 폭스원. 아, 작전 실패야. 소음만큼이나 이상한 어린이지? 아, 정말 이상한 어린이야. 하지만 이런 어린이 있다고 안심하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겠지. 결국 이렇게 항복하네요. 예. 우리의 패배다. 즉기기 소리다. 폭스에도 이것은 항복이다. 어제 우리가 틀린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디 너의 손도 증명해주라. 결국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마네요. 예. 결국 작전은 성공했죠. 자, 어쨌든 다음 화가 이제 나오겠는데 아까도 언급했지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예. 에필로그가 나올 때까지 좀 봐야겠네. 어. 근데 왜 이 제목이 나오면 왜 전투가 있는 거지? 좀 모르겠다. 그치? 어.